해곡 명상 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구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구도의 길을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잡한 일상의 삶을 접고 한적한 곳에 가서 명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공 선생은 생활 속에서의 명상이 참된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을 하며 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생활선을 강조합니다. 구도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직장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명상이나 깨달음이 세상과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하는 윗바사나, 즉 생활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명상이고 공부이고 관찰이지, 일과 명상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해결된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해결 안 된 것 역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명상으로 하면 세상 일이 곧 명상이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명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삶 자체가 명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명상과 세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명상을 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명상도 아니에요. 혼자 폼 잡고 앉아 있는 게 그게 명상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집중이 안 되니까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사람과 대화하고 생활하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명상으로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선이 진짜 공부입니다. 생활선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면 일부러 좌선하고 행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명상의 최고 단계는 생활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선을 할 때에는 일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니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처럼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많은 대상을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뜰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감정과 생각, 말, 행위를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오른발, 왼발, 소리, 생각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할 때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착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생활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것을 연기작용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생활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훈련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생활하는 중에도 의식은 깨어서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할 일은 해가면서 내가 했다 착각하지 않고 연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저절로 터집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경계가 계속해서 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일부러 좌선하려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지 않아도 명상이 저절로 됩니다. 사는 동안 생활 속에서의 경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활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